챗GPT 활용 온라인 서핑 강습 6월 17일. 오늘 주제는 서핑 강사 워크샵이에요. 2024년 그 시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또 서핑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기 전에 참가하는 강사님들을 위한 서핑 강사 워크숍 일반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게 서핑이라는 것은 자, 누구한테 가르치느냐의 사항에 대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누구에게 가르칠 건가 이 부분. 꼭 누구에게. 그래서 그 특정한 대상에 따라서 이제 강의 내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 강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진행을 해야 될지, 좀더 무엇을 고려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초등학생에게 이제 초등학생에게 서핑을 가르칠 때에 이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 이 강사 워크숍을 아마도 조만간 하루 정도 대략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서핑 프로그램에서 강사 역할을 해주시는 강사님을 모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워크샵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될 텐데, 그러면은 뭐 간략하게 서핑 강사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일단은 워크샵의 목표는 원활한 서핑 강습 이될수 있게 한다라는 게 이제 워크숍의 목표이고, 참가 대상 또 프로그램 어떤 기간 어떠한 형태로 그 강의를 진행을 할지, 강의 계획 이런 내용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수 있는 과정이 워크숍의 목표이다. 강사 소개, 워크숍을 진행하는 주 강사와 그다음에 참가하시는 강사 서로 이제 정보도 공유하고 어떤 부분을 중요시해야 될지, 특히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진행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이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을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서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참가자 소개, 그다음에 서핑 이해하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인데 간단한 리뷰를 하면 서핑의 역사와 문화, 그다음에 스포츠와 라이프스타일로서의 서핑, 서브보드와 장비 종류. 이런 상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또 강의 자료로서 서핑을 배우는 사람, 서핑을 입문하는 사람 대상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바다 이해하기, 환경 이해하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앞부분에도 강사로서는 일단은 서핑에 대한 이해와 바다에 대한 이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것을 통해서 전문성과 그다음 안전에 대한 과정을 밟아 나갈 수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바다 이해하기는 파도를 읽고 서핑 조건 이해한다, 조수 해류 기상 패턴을 이해한다, 안전한 서핑 장소와 위험한 장소 구별할 수 있다, 안전이 최우선. 서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전을 제고하면서 서핑 강습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워크숍에서 이제 서핑하는 과정에서 좀더 안전에 대한 부분,
또 서핑을 배우는 사람들에 맞춰서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하고 주의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워크샵을 통해서 이야기해 볼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본 응급처치와 CPR, 서프 구조 기술, 자외선 차단 및 수분 공급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동작을 하지 않는 부분, 체력적으로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신체의 어떤 기분 좋은 운동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휴식과 운동을 적절하게 할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어떤 단계도 조금 더 진행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지도 기술에서 배우는 사람이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라포와 신뢰의 형성. 신뢰의 형성은 중요합니다. 배우는 학습자가 강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준비 과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습 받는 환경, 그다음에 강사의 어떤 동작 움직임,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복장, 그다음에 장비 다루는 요령, 진행하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에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햇빛을 차단하면서 할수 있을지, 관리 방법, 다양한 학습자 유형에 대한 대처법, 개별적으로 서핑을 배우려는 사람의 신체 능력과 어떤 적응 정도를 이해하면서 서핑을 강습하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을 좀더 워크숍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짜는 것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계, 서핑 수업 구조원, 준비 운동, 지도, 연습, 마무리 운동. 서핑 과정을 어떻게 해야 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도를 이루는지, 그 만족도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할때더 좋게 전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생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 서핑을 체험하는 그 학습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문 서퍼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서핑에 대한 어떤 안전, 그다음에 즐거움, 파도에 대한 이해, 이런 기본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기술 수준에 맞춘 수업 조정. 서핑을 참가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이 필요한데 그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야만 안전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점. 파도에 대한 어떤 적응도가 사실 바다에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서핑 기술 지도, 패들링 기술, 팝업 기술, 기본 동작, 턴, 풋백 등.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패들 아웃 할 때의 안전, 그다음에 패들링 기술, 그다음에 파도를 보는 법, 그다음에 파도를 타기 위한 패들링, 그다음에 팝업, 안전하게 라이딩하는 방법, 그다음에 실력이 좀 높다면 사이드 라이딩과 턴, 풋백 등을 할수 있느냐, 안전하게 내려서 다시 패들 아웃해서 라인업으로 가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같은 서퍼 동료들 간의 어떤 거리두기, 그 다음에 안전, 그 다음에 서핑의 어떤 기본 룰을 익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식들을 점차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실습, 동료와 모의 수업 진행. 이거는 이제 강사로서의 어떤 자질을 위해서 각 강사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 실질적으로 강의 진행하는 것을 모의 수업을 진행을 함으로써 좀더 강의를 잘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모의 수업 후에
자기가 느낀 점, 그 다음에 피 수업 참가자로서 예를 들어서 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보자의 일반적인 실수 다르기. 어떻게 하면은 실수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재밌게, 또 성공적으로 서핑을 할수 있을지, 강사가 해줘야 될 부분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 강습,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그 보드의 어떤 그 선택, 그래서 보드를 잘 선택을 함으로써 더 쉽게 배우는 사람은 서핑을 할수 있고, 그 성공에 대한 어떤 기쁨, 안전성, 자신감,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것을 도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그게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진행을 하면 성공을 못하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또 좌절할 수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는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 실수를 하지 않고 성공을 할수 있게 충분히 배려하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고급 지도 및 비즈니스 기술, 중급 및 고급 기술 지도. 이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학습자의 정도에 따라서인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면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되고, 중국 고급 기술 지도는 이제 좀더 전문성 있고, 아니면은 이제 취미 이상의 어떤 잘하고 싶은 어떤 동기, 이런 거에 의해서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서핑을 서로 지도하고 그 가르친다면은 성과 향상을 위한 비디오 분석이라 할지, 학생들이 두려움 처리 및 자신감 구축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티칭 기술을 이용한 서핑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서핑 학교의 관리, 서핑 학교 설립 및 관리.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서핑 샵에서 이런 서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그 서핑 학교의 어떤 과정, 그 다음에 프로세스, 서핑 수업이 어떤 마케팅과 홍보, 어떤 식으로 그 교육이 진행이 되는지, 기존에 진행됐던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걸 통해 통한 어떤 피드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 예약 관리 및 고객 관리 관리, 고객 관계 관리. 내용에 대한 어떤 진행 과정,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일정 조율,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법정 및 윤리적 보호라는 책임과 보험 이해하기, 윤리적인 지도 실천,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성 조정. 이 부분은 강사로서의 어떤 품위 유지, 그 다음에 학습자 대상에 따른 눈높이에 맞춰서 강사가 갖춰야 될 덕목, 예를 들어서 그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를 낸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흡연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어떤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학습자 간의 어떤 그 강사로서 강사와 학습자 간의 어떤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 강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는 강사로서 해야 될 역할을 잘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 실습 평가 및 인지, 실습 지도 평가, 서핑 지도 안전에 대한 필기 시험. 이거는 프로세스 기준으로 이제 뭐 자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있어야 될 내용이다 그러면은 아주 얼만큼 학습자가 알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인증식 및 피드백 세션. 강습 과정을 이제 이수하고 인증을 하거나 피드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워크숍이나 서핑 강사 과정은 모의 실험도, 모의 수업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서피보드, 보드 웨스트, 응급처치 키트와 CPR 더미, 기술 분석을 위한 비디오 카메라, 수업 계획 및 템플릿과 유인물, 서핑 학교 관리용 마케팅 자료 등 여러 가지 필요한 내용들을 갖추고서 과정을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점입니다. 전문 서퍼 또는 경험 있는 강사의 게스트 스피커. 서핑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강사들 간에도 서로 서핑을 입문하게 된 과정, 그 다음에 강사로서의 경험, 그 다음에 앞으로의 노력,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디테일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교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해변 청소와 같은 환경 보호 활동, 그다음에 지속적인 학습을 위한 자료 제공, 도서 온라인 강좌 포럼,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그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강습하는 것 역시도 서핑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강사를 위한 지원 네트워크 구성. 이거 역시도 워크샵 자체를 하는 것도 강사에게 좋은 강사로서의 자질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중요하고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 간의 의대를 갖고 실제로 강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서로 역할을 나눠가면서 각각의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 추가 워크샵이 있죠. 가능하다면 강의하는 과정에서도 피드백 시간을 주어서 그 내용을 피드백을 하고 그 안에서 어떤 효과적인 것, 학습자에 대한 이야기, 영상 촬영 등을 해서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간다면 더 좋은 강의를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워크샵을 통해 참가자들은 초보 중급 서포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식들을 자신감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궁극적인 워크샵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과정, 서핑 강사 워크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곧 서핑 강사 워크샵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